근자에 해민사의 운영이 전례 없이 좋아졌다고 의 영감께서도 매우 만족하신 눈치네. 각 병사의 현황은 어떠한가? 예, 당약병사에 12명, 잡병병사에 25명의 병자가 있습니다. 침구병사는 어떤가? 침구병사에는 15명의 병자가 있습니다. 아니, 자네 요즘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닙니다. 사나이가 뭔가에 넋이 빠져 있다면 도박 아니면 기집인데. 아이 사람아, 허연이 자네 같은가? 무슨 일이냐? 나으리, 저희들과 함께 포도청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무례를 떠는 게야. 내셔라. 예! 아니 이놈들이! 아 이놈들아! 아 이놈들아! 이놈! 내가 아이 무슨 일이냐? 나으리, 죄인들을 잡아왔습니다. 닥쳐라 이놈! 죄인이라니! 도대체 누가 죄인이란 말이냐?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욕을 부린단 말이오? 정말 모르시겠소? 모르. 난 정말 모르. 윤탄관 당신은 해민서 도약사령 박만추를 살해하고 홍문관 교리 구태훈을 독살했소.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난 박만추리가 누군지도 모르. 당신은 평소 지병을 알아오던 홍문관 교리에게 해민서 도약사령으로부터 당약을 조져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했소. 그리고 도약사령 박만출에게는 극약인 반묘가 귀한 약재라고 속이고 이를 홍문관 교리의 당약 속에 넣도록 지시했소. 교리 구태훈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당약을 두 달간 복용했고 온몸에 독이 퍼져 살해되었소. 그리고 박만출의 입을 막고자 그를 살해하고 자진한 것처럼 위장을 했소. 난 아니요. 물증을 대시오. 내가 그랬다는 물증을 대시오. 데리고 오너라. 예. 당신한테 반묘를 전한 약재상이오. 그 옆에 선자는 당신이 군역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조한 죽은 도약사령 박만출의 동생이오. 이래도 발뺌을 하겠소? 이게 무고요. 누가 날 모함하는 게요? 당신 혼자서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생각진 않소.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대시오. 어서 대시오! 이게 무슨 짓들인가? 누구의 명으로 저 사람을 잡아들인 겐가? 윤판관은 두 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인 교사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는가? 이는 모함일세. 누군가 저 사람을 음해하려고 꾸민 일이야. 윤판관이 한 짓이 아니라면 누군가 윤판관을 사주한 것이겠지요. 죄인들을 문책해야 하니 대감께서는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난 자네 기계가 마음에 들어서 가까이 두려워했네만 도가 지나치는구만. 조심하게. 그 오만 방자함이 언젠가 자네 목을 조를 것이니. 소인을 그토록 염려해 주시니 저도 한 말씀 올리지요. 한간엔 대감께서 조정의 인사권을 거머쥐고 전횡을 휘두른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소인한테 대감의 비리에 관련된 투서가 있으니 몸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서 오시지요. 지난번 급사한 홍문관 교리의 시신을 누가 검시했던가? 소인이 했습니다. 사인이 뭐든가? 그 지병이 소갈이 악화돼서 절명했다 했습니다. 지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독사를 당했다 하오. 반묘라는 극약으로 독사를 했다는데 이를 해빈서 의관인 허준이가 밝혀냈다는구만.